단장님께서 늦으시는군. 아, 혹시 송림사에서 오시는 길인가? 그렇다면 그곳에서... 뭐라고? 지금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범박, 그자가 첩자였다니. 그자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어. 남의 합... 게다가 아씨가 지부 안에 있다면 섣불리 공격을 할 수도 없네. 일단 마침 거암골에 훈련 중인 중각단들이 있네. 그들은 지부와 연락... 이걸 받게. 중각단 훈련생들이 보낸 것처럼 위장한 서신일세. 슬쩍 남소유 아씨에 대한 이야기를 써넣었네. 이것을 그 전서구에 매달아 지부로 날려보내면 뭔가 반응이 올 걸세. 조심하게. 혹시라도 그들의 눈에 발각이 되면 일이 틀어질지 모르네. 저기 이목을 끌지 않도록 은밀히 움직이게. 자네가 돕는다면 고지타라는 시간 문제로구만. 거암골 북부고지에 충각단 용병들이 대거 집결해 있네. 어제만 해도 우리 자경단의 거점이었지만 놈들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지. 제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군. 자네가 돕는 그 용병 북치기로부터 북치를 원을 빌지. 자네라면 꼭 해낼 거야. 한 번 휘두르면 바위가 깎이고 두 가격이면 충분하겠죠? 안녕히 가세요.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거암골은 거신들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전해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군. 전해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이 지긋지긋한 충각단과의 싸움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네. 일당백인 자네가 충각단 남해 함대 소속의 척후병과 순찰병을 처리해준다면 이거 자네를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부탁하게. 이로사 또 뵙게 되었군요. 어떻게? 누구시길래 절 찾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두고 온 보침이에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렇게 먼 길까지 달려와 보침을 전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이곳에서 또 뵙게 되는군요. 저의 임무는 하중관과 고봉이 안전하게 충각단 지부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로를 확보하는 것. 하지만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충각단 작전병과 나무덤불에 숨어있는 저격병 때문에 안전로... 소엽, 실력 발휘 좀 해주시겠어요? 그 명성 높은 홍문파 무공 좀 보자고요. 흔들리는 나무덤불을 잘 조사해보세요. 때문에 옷에 묻었잖아! 가라!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날 부른 녀석이었군.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상이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지.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양에 만들어주마.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어디? 그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지.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약에 만들어주마.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벌써 처리하고 오는 거야? 주하연,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광권은 거신들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염감선이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네 왔는가? 중각단 녀석들이 잠자는 수고가 많아. 정말 대단하시군요. 덕분에 안전로가 확보되었어요. 소염만 보다 나가 소염에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 수고했네. 수고했어. 그 보게, 내가 해낼 거라 했었지. 어서 자경단을 고주로 올려보내. 목책을 쌓고 적의 습격에 대비해야겠네. 자네 당분간 이곳에 남아주겠나?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니 말이야. 이제 서둘러 고지를... 그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 하셨는데 현재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네. 마침 거암골 남부에 북진무라는 철무방의 사람이 나와 있다더군. 그를 거두르게. 물건을 맡기실 건가요? 찾으실 건가요? 저희 물류관리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다 챙기... 한 번 휘두르면 바위가 깎이고 두 번 휘두르면 산을 깎는 최고의 무기... 이 가격이면 충분하겠죠? 이 가격이면 충분하... 안녕히 가세요.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거암권은 거신들의 땅이었다.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체 법... 한가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자생하는 수련초가 필요... 수련초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이 근처를 배회하셨단 말이에요? 수련초는 검귀의 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근처에 깔린 녹포 검귀 말이에요. 마귀의 몹쓸 기운으로 마공을 수련하다 그만 마물로 변한 검객들이죠. 정말 아는 게 없군요. 아무튼 곧 이곳을 지나 충각단 남해 함대로 향할 하중관과 고봉을 위해 수련초를 비축해둘까 하는데, 아, 그리고 수련초를 채집하다 삿갓 노포 검귀들이 눈에 띄거든 그 수도 좀 줄여주세요. 수련초는 거암골 남부 쪽에 많답니다. 인연이 깊은 시주님이시로군요. 혹시 이곳을 떠나신다면 다름이 아니라 이 부근에서 수행 중인 법광이라는 파괴승을 만나시거든 이제 그만 속림사로 돌아오라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십수년 전에 돌아가셨던 거암 대사께서 법광의 꿈에 나타나셨지요. 거암골에 변고가 닥쳤다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다 합니다. 그날 동이 트자마자 법광은 헌데 동행길에 따라 나섰던 동자승 아해가 우연히 주운 검귀의 검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 후 법광은 스스로 승적을 박탈하고 파괴승이 되어 거암골에서 수양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인연이 닿길 빌겠습니다.
예! 고등 참치 삼치멸치 홍치 넘치는 광어 도미 화가 쫙이지 홍어 사바가 들어오라 도와 고등어 한 토막 기별도 안 가사매 밴댕이 소가 닭씨 도로마 민등어 저기 한 마리만 더 아니면 도로모 저기 한드로 콜 보고하는 독이지 합탕은 역시 보좌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살려낼 수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준광과 고봉이 폭탄을 짊어지고서 충각단 남해 함대로 떠났어요. 구해오신 수련처는 이 착착한 기운을 마주가 많구나. 이 착착한 기운을 보니 이 착착한 기운을 보니 요 마주가 맞구나. 울부짖는 영혼의 비명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구나. 자고로 선인이란 간밤에 빛나던 달이 구름 속에 숨더니 이것 때문에 세력이 커지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법. 첩자를 보내 알아보게 했더니 이 사특한 기운을 보니 요마주가 맞구나.
온통 박이지야 나타나셨군요. 알다 마다요. 간밤에 제 꿈속에 찾아와 담소를 커보십시오. 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주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이 곤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지. 고암골에는 아주 오래전 거암대사께서 검기도를 가두고 봉위한 검기옥이란 곳이, 헌데 최근 들어 마귀의 기운이 강해진 탓에 봉인이 약해졌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거암대사께서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대비를 해두셨지요. 거암에 붙은 봉인 부적을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바위를 격파한 조각으로 돌탑을 완성시켜야만 합니다. 그 일이 깨부순 바위가 돌탑을 쌓아 올려보십시오. 전부방의 명성에 금이 가겠으니 나를 쳐는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별을 보내려 했었는데 좀 늦었군. 무기들은 진작에 모두 버렸네만. 마지막 시험에서 그만 무기의 날이 나가고 말았어. 우리 전무방의 무기는 공급되기 전 그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저런 작업을 한다니. 그래서 단단하기로 소문한 풍암기를 상대로 강도 시험을 했지. 그런데 그만 날이 빠져버리고 만걸세. 그런 상태의 무기를 내보내 결국 다시 제작을 했지. 이번에는 단단하기로는 따라갈 금속이 없는 백청 선맥의 만년 한출로 제작을 했다. 이번에는 그래도 관례상 시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험에 사용할 풍암기 함석을 모으고. 근데 나는 대장장이라 저 살아온 것들을 상대하는 데에는 영 소질이 없구만. 자네만 믿겠네. 내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잠슨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잠슨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물건을 맡기실 건가요? 찾으실 건가요? 저희 물류 관리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다 챙기셨나요? 과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주님. 덕분에 시주님과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은 마블로들. 과연 그 소유비 무사히 돌아왔군. 다행일세. 아, 참, 잊을 뻔했군. 좀 전에 거함객점에서 사람이 왔었네.
자경단 이번 일은 내 절대 잊지 않겠네. 그 사고 뭉치가 기어이 왔군. 좀 전에 대나무 마을에서 전서구가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네. 이 생각 없는 녀석이 단장님께는 보고도 안 드리고 대뜸 자경단 며칠 남해 함대 집으로 파견했다네. 이러다 남소유아 씨의 신병은 이렇게 된 이상 더 지체할 수가 없네. 나는 여기 자경단들을 모아서 사태를 타개할 방법을 일단 자네는 충각단 남해 함대 집으로 들어가 서둘러 남소유아 씨의 신변을 확보하게나. 서두르게.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꿈이 불길하던 나라를 걱정하는 의로운 이들의 바람이 이리 무너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면 서산할 방도가 있는 법. 네가 내게 이 서신을 자고로 그린 자는 빛을 삼킬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의의를 저버린 자는 아니거늘 충각단의 세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냐. 가거라. 이제부터라도 충각단에게 너의 정의를 보여주거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구나.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충각단에게 도전하는 거냐?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력이 부족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피비린내가 짙어져. 하지만 빛은 가거라. 의의를 저버린 자들. 한번 휘두르면 바위가 깎이고 두 번 이가격이면 충분하겠죠? 이가격이면 충분하겠죠? 안녕히 가세요. 물건을 맡기실 건가요? 찾으실 건가요? 저 필요한 건 다 챙기셨나요? 대상이 왔습니다.
대상이 없고.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력이 부족합니다. 소영, 이쪽이요. 잠깐 이리로 와보시오.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크게 떠들만한 일이 아니외다. 조소, 잘 들으시오. 현재 도천풍 단장님께서 비밀리에 일단의 자경단을 이끌고 얼마 전 엄청난,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구의 사내가 대나무 해안의 등대에 나타났었어. 그러다가 그와 눈이 딱 마주쳐. 나는 이 사실을 도천풍 단장님께 보고드렸고 단장님께서는 즉각 그를 추적하라 하셨소. 다행히 결국 그자의 행적이 이 거암골 남쪽, 바로 충각단 남해 함대 집으로 향해 있는 것을 찾아냈소. 만에 하나 그가 하여 이 일로 도단장님과 몇 명의 자경단이 그를 쫓아 비밀리에 집으로 들어가셨소. 그자의 정체가 분명해질 때까지 그러다 마침 소협을 만나게 된 거요. 듣자 하니 활약이 대단하다 들었소이다. 부디 힘을 보태주지 않겠소? 아니...